한국불교 태고종 창종 70년입니다. 1970년대 창종이 됐고 사남사가 1954년부터 분쟁을 휘말리게 돼서 군사정권 1962년도에 불교재산관리법이 발효가 돼가지고 정확히 보자면 69년 6개월 만에 어제 사남사는 한국불교 태고종 사남사로 등기가 발급이 됐습니다. 69년 6개월 만입니다. 69년 6개월. 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또한 재벌보살님의 가호성명과 우리 선조사스님네들이 피땀 흘려서 수호해왔던 이 사남사의 도량이었고 또 우리 천종도스님네들이 애정을 가지시고 똘똘 뭉쳐서 사남사를 수호한 인연이 깊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듣기부터 뭘 딱 받고 우리 담장스님 펑펑 울으셔버립니다. 마음에 저는 조금 안 울었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좋은 어제였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사남사는 한국불교 태고종이라는 명칭으로 세세생생 면면이 수행의 도량으로서 열심히 잘 태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드립니다.